그 비지도 학습 어프로치들 중에 비모수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K-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K-means 클러스터링은 이미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평균값 K계로 구성된 그 군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K-means 알고리즘은 그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가장 그 많이 활용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인데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군집의 개수로 미리 알고 안다기보다는 미리 정한 K계의 중심값,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값들을 결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각 데이터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 데이터들이 어느 군집에 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 거리를 재서 가장 근접한 중심으로 클러스터링, 소위 군집화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수학적으로 보면 이 아래 보여지고 있는 J라고 표현된 이 목적 함수,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이런 그 센트로이드와 그리고 군집, 클러스터를 반복해서 변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. 이 J라고 표현된 목적 함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 μ라고 되어 있는 이 기호는 평균값, 즉 중심들의 위치고요. 그리고 xi라고 표현된 요 값은 모든 데이터들입니다. 그리고 d라고 표현된 요 d 가로 열고 닫고 d 함수는 이 데이터들과 평균 사이의 거리를 재는 어떤 함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. 그 썸메이션, 안쪽의 썸메이션은 모든 그 클러스터의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소속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해당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 집합에 대한 썸메이션입니다.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평균이 있고 그 평균과 그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 사이에 거리를 합해주는 거고요. 모든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합해준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목적 함수로 보고 그 함수 값이 최소화되도록 알고리즘을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이그 목적 함수 J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들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. 우선 K, 대문자 K는 클러스터의 군집의 개수, C 섭 K는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데이터들의 집합, 즉 데이터들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. Mu 섭 K는 K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위치, 즉 C 섭 K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라고도 볼수 있죠. 그리고 D는 함수입니다. 이 함수는 XI와 Mu 섭 K의 사이의 거리를 재는 함수인데 보통 이것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크면 클수록 유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유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이 거리를 재는 그 수학적인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클리드 디스턴스를 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보통 유클리드 디스턴스라 그러면 L2 놈이라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버티컬 바 위에 제곱 xi와 mu sub k는 각각 벡터인데 이 벡터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차이 벡터를 구한 후에 그 엘리멘트들을 제곱을 해서 더해준 후에 스퀘어루트를 취한 것 그거를 보통 유클리드 거리라 그러고요. 이런 유클리드 거리를 재서 요 함수 안에 넣고 이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알고리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거 거리를 최소화시키는, 그러니까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알고리즘적으로 수행이 되는데요. 자, 그 알고리즘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그 이해될 수 있습니다. 제일 첫 번째 그 해야 할 일은 중심값 mu sub k를 골라야 됩니다. 즉, k계의 그 중심값을 임의로 일단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먼저 잡고서요. K계는 K계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시작할 때
그 다음은 각 중심값으로부터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. 각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K의 거리를 재는 거죠. 즉, 각각의 중심까지의 거리를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거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당되는 중심도 찾을 수 있겠죠? 그러면 그 중심을 갖는 클러스터로 우리가 그 군집화를 진행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임의의 데이터, 그러니까 임의의 그 중심값들에 대한 군집이 설정되고요. 각각의 군집에,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평균을 내면 새로운 중심값이 또 생기게 됩니다. 그러면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재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중심으로 다시 클러스터를 갱신하고, 갱신된 클러스터에서 또 다시 중심을 재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 작업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기준에 맞을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이 아래에 있는 GIF 애니메이션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흑백인 상태가 시작이고요. 이 네 개의 지점이 중심점이고 그 중심점에 맞도록 클러스터 한 후에 클러스터 된 값들로 가지고서 새롭게 중심을 우리가 구했을 때 중심값 위치가 바뀌고 그것에 따른 클러스터도 또 바뀌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수 있겠죠. 이와 같은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K-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그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모듈을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cikit-learn이라는 모듈에서는 그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할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름인 K-means라고 부릅니다. K-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이 K-means라는 클래스에서는 그몇 개의 아규먼트, 인수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인수에 맞도록 시행이 되는데요.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. N 클러스터라는 변수, 즉 number of cluster, 그러니까 군집의 개수죠. 이 군집의 개수를 주어야 되고요. 나머지들은 사실은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만 몇 가지는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. 즉, maxiter라고 부르는 변수는 최대한 몇 번까지만 할지 최대 반복 횟수를 주는 거고요. 그리고 init이라는 그 소위 초기화 방법이 있는데 이 초기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그런 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. 그 아무 값도 안 주면 잠시 후에 또 설명하게 될 텐데 K-means 플러스플러스라는 좀 개선된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거고요. 또는 그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 초기화 방법을 랜덤하게 주는 겁니다. 즉, 임의의 그 위치에다가 중심값을 주는 거죠. 또는 그 초기 중심값 시도 횟수는 디폴트는 뭐 10개인데 뭐 10개의 무작위 중심값 목록 중에 가장 좋은 값을 선택한다 그러는데 그 아무런 값을 안 줘도 아마 될 겁니다.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그 랜덤한 그런 정도를 우리가 결정하는데 시드를 뭘줄 거냐인데 값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아래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matplotlib이라는 모듈로부터 pyplot을 입력받아서 그 plt라는 그 약자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거고요. 자, makeblob이라는 라인 하나가 모르고 지워졌었는데 제가 다시 썼는데요. 좀 볼까요? 일단 제일 처음에 sklearn.dataset이라는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makeblob이라는 그 함수를 또는 클래스를 가져와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 makeblobs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. 그 샘플의 개수, number of sample을 400개를 지금 줄 거고요. 센터를 4개, 그러니까 blob을 덩어리를 4개를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할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.
그리고 feature를 두 개, 즉 2차원 벡터로 만들겠다고 지금 준 거고요. 그리고 cluster standard deviation은 default는 1인데, 즉 클러스터들이 퍼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1.2 정도를 줬는데요. 그렇게 되면 출력으로 우리가 x값과 y true 값이 나오는데, x는 2차원 벡터 400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. 그리고 y는 그 400개의 그 1차원 벡터인데 레이블을 주는 겁니다. 1번 클러스터, 2번 클러스터 등등 표시를 해주는 거죠.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사용할 게 아니고요. 일단은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x를 x좌표와 그 1번 방향과 2번 방향에 대해서 그 사이즈를 한 20픽셀로 써가지고서 그 스케터 플롯으로 그린 결과,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이 첫 번째 그 블럽이 여기 하나 있고요. 두 개, 세 개, 네 개의 덩어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떠한 그 레이블도 안 돼 있는 데이터 X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클러스터링, 즉 군집화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요 아래에 있는 코드가 바로 그 군집화하는 코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우선 그 k-means라는 잠깐 그 sklearn의 cluster라는 그 sub 모듈에서 k-means라는 이 클래스 또는 함수를 가져와야 됩니다. 그래서 그 k-means라는 것을 우리가 number of cluster를 4개로 주고, 우리는 일단은 알 수 있으니까 4개인 걸,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초기화 initialization은 random 값으로 주고 그 결과를 k-means라는 object의 어떤 포인터로 받아내고요. 그러니까 인스턴스로 받아내는 겁니다. 그리고 k-means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클러스터링은 이와 같이 k-means.fit fitting, 즉 그 다음에 우리가 피팅할 데이터 X를 인수로 넣어주면 피팅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 결과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, 즉 이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눈다는 건 모든 데이터를 4개 중에 하나의 그룹으로 레이블링 하는 거죠. 그 레이블은 어디 있냐면 이 k-means 그 클래스의 그 sub 그 array에 cluster underscore centers underscore라는, 즉 클러스터의 중심값이라는 곳에 들어있습니다. 지금 그것을 centers라는 그 변수로 우리가 다시 받아낸 후에 그것을 그 저희 표시를 해본 겁니다.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, 일단은 요 검은색 점 4개가 이 군집의 그 위치, 중앙 위치에 있죠. 그게 바로 요것들입니다. centers의 1번 좌표와 2번 좌표를 가지고 스케터 플롯을 그린 거죠. 그리고 검은색으로 그려본 겁니다.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거는 원래 있던 데이터예요. 사실은 x와 그러니까 x라고 주어져 있는 그 4개의 군집이지만 레이블이 안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, 그렇지만은 컬러 코딩을 yk-means라는 그러한 그 소위 그 또 다른 변수로 하나씩 하나씩 컬러를 주고 있는데, 그 얻어내는 방법은 이겁니다. k-means라는 거기 안에 그 fit-predict라는 이러한 그 함수를 써서, 그러니까 x값에다가 레이블링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그 레이블링 된 그 값, yk-means 값을 가져다가 그 레이블된 벡터를 가지고서 그 색깔로, 그러면 서로 네 가지가 다른 색이겠죠. 번호가 다르니까. 그 값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것은 서로 다른 컬러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